안녕하세요. CC 아카데미입니다. 이번 영상은 L레벨 학생과 IB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질문들입니다. 현재 학생들이 대학에서 오퍼를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, 대학에서 오퍼를 받지 못한 학생도 있고, 나중에 오퍼를 못 맞춘 경우의 학생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들에게에서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한영 원장님께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학생이 이제 성적이 잘 나왔는데 개별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? 아, 예.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왔는데 개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,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이제 A레벨 같은 경우에 예상 점수가 뭐 4스타나 3스타 또는 뭐그 이상.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, 그다음 뭐 임페리 이렇게 쭉 원서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랬는데 뭐 어떤 경우에서 이제, 뭐 옥스브리지는 이제 이렇게 못 받은 경우도 있고, 그 밑에 임페리얼에도 못 받은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거보다 좀 성적에 비해서 좀 낮은, 자기 생각보다 낮은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.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점수, 최종 점수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3스타 이상이나 뭐 2스타 1A도 되고요. 하여튼 그렇게 좋은 성적을, L레벨 성적을 가진 경우, 자기 현재 지금 오퍼를 받은 학교를 사실은 진학은 안 하고 다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시 이제 그 학생 그건 이제 개별을 하는데 다시 지원할 때는 당연히 이제 L레벨이나 IB 시험을 칠 필요가 없죠. 그 좋은 성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다시 지원하는 경우고요.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만약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도 지원하게 되면 또 해당 과에서 이제 프리인터뷰 테스트 있잖아요. 그거는 시험을 쳐야 돼요. 그거는 시험 치고, 또 인터뷰는 또 오퍼 오면 인터뷰 해야 되고, 예, 그런 경우가 이제, 다시 지원하는 경우.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, 예상 점수로 대학에 지원을 명문대를 넣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도, 근데 그 학교들에서 오퍼를 못 받았는데 실제로 L레벨이나 IB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그 좋은 그렇죠. 대학을 다시 가고 싶으니까 이번에 오퍼를 못 받았으니까 내년에 이제 오퍼 받을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온 성적으로 원서를 넣어서 내년에 대학을 지원한다. 그거네요, 예. 그죠? 거기서 하나 팁 드리면, 이제 간혹,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, 저한테 어떻게 질문을 오냐면, 그럼 이제 뭐, 예를 들면, 그보다 좀 못한 학교,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학교, 명문대긴 하지만, 그럼 이 대학을 다니면서 지원해도 되냐? 또는 아예 등록을 안 하고 지원해도 되냐는 문제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, 이제 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, 이제 어떤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. 좋은 점은 다시 지원했는데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 현재 학년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2학년, 3학년 이렇게 다음 학년, 다음 해에 2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경우에 단점은 뭐냐면 캠브리지 옥스퍼드 웹사이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다시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은 이제 그 원서를 컨시드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. 단 예외 조항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대학이 납득할 만한 이유죠. 그런 이유에서 다시 지원할 경우는 자기들이 컨시드 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예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어떤 자기가 그냥 다시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에서 이렇게 고려하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. 어떤 이상한 환경이 아니잖아요. 그런 경우고.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죠. 근데 이제 그러면 아예 내가 지원아 이렇게 뭡니까? 다 어떤 그 오퍼를 받은 학교에 안 가고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나는 옥스브리지 지원해서 이제 하겠다는 학생이 있어요. 저는 그이두 가지 경우에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학생의 성적이 좀 탁월하게 좋은 경우 있잖아요. IB나 A레벨 성적이. 그러면 저는 등록하지 마라 그럽니다. 왜냐면 등록을 하면 어차피 다시 지원해도 최소한 그 이상,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이상의 학교를 오퍼를 받거든요. 왜냐면 이 학생은 예상 점수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진 점수로 지원하잖아요. 대학에서 이런 학생들 좋아해요. 그렇기 때문에
굳이 또 1년에 또 학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. 학비랑 기숙사비 또 만만치 않잖아요. 그래서 뭐두 가지 경우 다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. 둘다다 이렇게 잘 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. 봤는데 이제 뭐 예전에는 다니면서 할 경우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간 학생들이 있어요. 근데 요즘은 아예 이제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의 예전에 그 홈페이지에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. 요즘은 아예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뭔가 그냥 상담을 하는 게 맞아요.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뭐 제가 잘 이렇게 그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제가 충분히 잘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정리가 됐고, 두 번째는 성적이 잘안 나와서 어포를 못 맞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.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제가 볼때좀 학생이 반성을 해야 돼요. 자, 그러면 오픈을 줬는데 성적이 잘안 나온 경우죠. 자기 공부를 좀 제대로 준비를 안 했, 시험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대부분 경우에.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퍼를 준다, 줄 때는 대부분의 특히 사립학교죠. 사립학교에서는 실력보다 조금씩 좋게 주잖아요. 저 예상 점수를.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이제 그걸 믿고 학생한테 오퍼를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실력보다 사실은 높은 대학에 지금 지원해서 오퍼를 받은 경우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맞추려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게 좀 착각을 해요. 자기 실력이 정말로 거긴 줄 알아요. 그래서 오퍼를 못 맞추는 경우인데 이제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대학을 이제 다섯 군데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. 이제 모든 대학, 내가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다 이렇게 오퍼를 못 맞추면 A레벨 발표하는 날, 그날 클리어링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거는 한 군데도 오퍼를 못 맞춘 학생, 못 받은 학생, 그러니까 입학이 지금 안 되는 학생에게만 자격을 줍니다. 클리어링. 근데 클리어링의 또 단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명문대 있잖아요. 소위 말하는 빅5는 클리어링으로 학생을 안 뽑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데갈수 있는 게 이제 10위권 언저리 학교가 클리어링으로 제일 좋은 데갈수 있고요. 근데 그런 클리어링은 이제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퍼를 못 맞춘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이 자기 학교를 선택 안 하고 다른 학교를 선택해서 그 자리가 빈자리가 생긴 경우에만 클리어링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뭐 10위권 근처에 좋은 학교들도 대부분 인기학과는 빈자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하위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성적에 맞춰서 이제 클리어링 학교를 찾아서 가야 되고요. 근데 이제 또 어떤 학생 그럴 수 있죠. 아,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해서 이랬구나. 그러면 아예 이제 그죠. 재수의 개념이죠. 그냥 내가 1년 다시 A레벨 해서 지원해서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해보겠다. 저희 학생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. 저희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직접 가르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좋은 대학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그냥 알아서 판단하지 마시고 좀 애매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네네. 그럼 두 번째 질문에서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오퍼를 아예 다섯 개에서 하나도 안 주거나 아니면 줬는데 자기가 한 군데도 못 맞추거나 이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겠네요. 그죠? 이제 우리가 오퍼를 두개 이상의 오퍼를 받으면 다섯 군데 중에 네. 학생이 초이스를 해야 돼요. 어떤 걸 1번 초이스, 그걸 이제 펌 초이스라고. 그 다음 내가 그 오퍼를 못 맞추면 이제 보험으로 어떤 초이스 해야 되잖아요. 그게 이제 인슈어런스 초이스거든요.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세컨드 초이스인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이해를 쉽게 하자면 자, 어떤 학생이 어떤 대학의 오퍼를 뭐 A스타 AA를 받았다 할게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교에서는 AAA를 가져오라 했어요. 그럼 당연히 이제 이 A스타 AA가 일반적으로 좀더 좋은 학교잖아요. 그럼 이 학생이 자기가 펌 초이스, 그러니까 퍼스트 초이스로 A스타 AA를 선택할 거고, 그 다음에 뭐 세컨드 초이스로 이제 그거보다 내가 A스타 AA를 못 맞을 수 있잖아요. AA 맞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세컨드 초이스가 AAA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이 조건은 두 대학 이상의 오퍼를 받은 학생에 한해서. 나한 대학에 오퍼를 받으면 그 학생은 그 대학 하나 그냥 자기한테 펌 초이스예요. 인슈어런스 초이스 없잖아요.
하나밖에 오픈 안 왔으니까. 이제 그런 경우인데,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A 세 개가 나오면 당연히 세컨드 초이스가 자동으로 합격이 돼요. 퍼스트 초이스는 자동으로 탈락이 되고. 근데 A, B를 받아버리면 이제 둘다 오퍼를 못 맞췄죠. 퍼스트하고 세컨드에. 그러면 그런 경우가 이제 탈락이에요. 모든 게 탈락이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제 클리어링인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달학과에 지원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미달 정원이 미달됐을 때 이제 네. 오찬데 더 선착순입니다. 그래서 이제 A레벨 발표 날 영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 9시에 오피셜하게 발표가 뭐 그전에도 하여튼 그 근처에 발표가 돼. 그러면 대학들이 오전 9시부터 이제 뭡니까? 영업이 아니고 오픈한 업무를 보죠. 네. 전화해야 됩니다. 전화 먼저 하는 순서, 이 자기 대학 입장에서 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전화 먼저 받은 학생이, 이렇게 먼저 준 학생이 그 어드미션 팀하고 이제 연결돼서 자기가 이런 점수인데, 이렇게 갈수 있냐고 하면, 대학에서는 그게 자기 충족이 되면 오케이 줍니다. 그럼 또 이제 그 자리가 채워지고 하면, 결국은 뭐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 뭐, 다음 날쯤 돼서 클리어링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금 인기학과에 좋은 학교들 뭐 10위권 있댔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하루 지나면 자리 없어집니다. 그래서 새벽에, 그 한국 시간으로 아마 한 오후 한 5시 될 겁니다. 딱 그때부터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. 딱 성적, 이렇게 계속 전화해야 됩니다. 막 이런 상황이 되면.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생이 그냥 자기가 전화하면 돼요. 예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 그 자료에는 재수를 고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상 점수가 안 좋아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재수를 고민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예, 그렇죠.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, 이제 예상 점수, 이렇게 공부가 어렵거나 너무 이제 좀잘 못한 경우에 예상 점수도 학교에서 잘못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BBC나 또는 뭐 하여튼 어떤 학생은 자기가 ABB 받아도 잘못 받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 목표는 그래도 뭐 영국의 톱10 정도 가는 게 목표였는데, 그렇게 B가 있거나 C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되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, 일단 열심히 A레벨이나 IB를 하면서 최종 점수를 잘 받은 다음에 그 성적으로 다시 지원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지금 제일 처음 케이스가 성적이 잘 나와서 갭이하는 학생이 있댔잖아요. 이제 그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. 자기가 성적이 잘 나와서 다시 지원하면 되니까. 이제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도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. 최종 시험에.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냥 1년을 재수하면 됩니다. 이 재수를 뭐 영국에서는 이제 비자 문제로 아마 안될 이제 나이 이렇게 예를 들면 비자를 차일드 비자로 받은 학생들은 1년 원이어 과정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제너럴 스튜던트로 일반 학생으로 받은 그러니까 만 18세 전후로 갈리는데 비자 받을 당시에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 비자로 받았으면 이제 영국에서 그런 원위 과정 할수 있고요. 그럴 경우에는 뭐 저희 CEC 서울센터가 이제 A레벨 시험센터로 되어 있거든요.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예상 점수도 주고 당연히 이제 가르쳐도 당연히 이제 수업도 하고 뭡니까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하죠. 어드바이스에서 뭐 그렇게 해서 잘간 경우 많이 있습니다. 저희 학생 예.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간 경우도 있고 저희 센터에서 해서. 뭐 G5로 간 학생들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도 또 연락 주시면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될지. 예. 예, 근데 그 재수를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같은 과목으로 다시 그 시험을 똑같은 과목을 선택해서 해도 되나요? 예, 좋은 질문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. 왜냐하면 원이어로 2년 과정을 다시 1년 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과정이 되잖아요. 그럼 훨씬 하기 쉬워지죠. 근데 갑자기 이제,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. 이게 다른 과목으로 바꾸어서 하겠다면 좀 만만치 않죠, 사실은. 왜냐하면 안 배워본, 이렇게 배우지 않은 과목인데, 그거를 이제 A레벨이 2년 과정이잖아요. IB도 2년 과정이고. 그거를 1년 만에 끝낸다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. 근데 그게 리셋이란 개념 아닌가요? 그걸 하면 안 좋아하는 대학도 있어요? 그거는 리시스는 의치대 말고, 의치대하고, 옥스브리지 말고는, 다른 학교는, 거의 모든 대학은 다 큰시도 합니다.
심지어 의치대도 몇몇 의치대는 리시트 인정하는 학교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 거는 지원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오, 정확한 상담을 받고 어느 대학에 자기가 리시트한 성적으로 갈수 있는지를 잘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.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면 됩니다.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.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질 않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뭡니까? 이제 잘못된 이제 실패 사례가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문가의 이렇게 전문가인 줄 알고 비전문가한테 찾아가서 근데 상담받는 사람들 모르잖아요. 그 사람 비전문가인지. 근데 뭐 자기가 전문가라고 행세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진짜 다시 했는데 또안 좋은 결과 또 나올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이런 케이스가 곧 이제 A레벨 시험을 친 학생들, IB 시험을 친 학생들 결과가 나올 텐데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CEC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서울, 캠브리지, 런던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원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